계속해서 4장 4절 프로젝션 정사형과 최소제곱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그리고 QR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 저 주소에서 볼 수 있을 거고 또 특히 QR 분에는 내가 만든 이 실습실에서 구체적으로 실습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정리는 W를 Rn의 부분 공간이라고 하면 Rn의 모든 벡터 X는 X equal X1 plus X2로 나눠 쓸 수 있어요. 즉 여기서 보면 임의의 벡터 X는 이 X1 벡터와 X2 벡터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죠. X1 벡터와 X2 벡터. 이 X2 벡터는 이 X2 벡터하고 같은 거예요. 이동해서. 아까 그 여기서 지금 판서에서 설명했듯이 이 주어진 X 벡터는 이 W라는 서브스페이스 위에 있는 X1과 이걸 X의 W 위로의 프로젝션이라고 해요. X의 W 위로의 프로젝션이라고 해요. 요것과 또 W 퍼브, W와 그 수직 직교인, 올소고날인 이 W 퍼브 스페이스 위에 있는 X 벡터, 요 두 개 합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벡터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W를 Rn의 부분 공간이라고 하고 M의 열 벡터들이 W의 기저, 기저임으로 이제 길차 독립이죠. 를 이룰 때 모든 X에 대해서 이 X의 W의 프로젝션은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벡터로. 그게 지금 여러분들 보여준 이 벡터이겠죠. 자, 이 프로젝션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 M이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최소 제곱해. 지금 설명해준 최소 제곱해는 어떻게 구해지냐. 다음과 같이 X와 Y에 관한 2차원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자, X1, X2, Y1, X2, Y2 이렇게 쭉 있다고 합시다. 자, 이것들, 이 점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 점들을, 이 점들의 가장 근사한 라인. 그러니까 이 점들의, 이 모든 점을 지나는 라인은 존재하지 않죠. 이게 꾸불꾸불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가장 근사한 직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걸 구할 때 바로 여기서 얘기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러면 이 라인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라인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데이터로부터 X와 Y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선형 모델 Y equal A plus BX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Y I equal A plus BXI를 만족하는 이걸 이 식이 이걸 다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걸 연립방정식으로 쓰면은 A는 1, 그러니까 여기 X 벡터를 A, B라고 하면 1X1, 두 번째는 1X2, 세 번째 Y3는 1Y3, 마지막 N번째 Y에는 1XN. 그래서 거기 이 A에다가 X를 곱하면 B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행렬식을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때 측정에 생기는 오차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대개 미지수의 개수보다는 많은 데이터의 개수를 사용하므로 이게 보통 방정식이 이제 오버 디터마인드 된 그 선형 연립 방정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만족하는 유일해가 는커녕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AX equal 근사하게 B가 되는 이 근사해를 찾는 것, 즉 AX하고 B 사이의 에라, 차이, 오차. 오차가 이게 스칼라는 한 줄 쓰지만 벡터니까 벡터의 크기는 노름으로 표시한다 그랬죠. 요 AX하고 B 사이의 차이가 가장 작은, 이걸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근사해를 찾는 문제가 바로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최소 제곱 프로블럼. 이게 최소 제곱이라고 하는 건 요게 2 노름일 경우에 스퀘어 루트의 그 xi의 제곱 플러스 yi의 x2의 제곱, x3의 제곱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곱, 스퀘어한 것들의 합이 가장 작은 거니까 리스트 스퀘어.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 노름이 가장 작은, 노름이 스퀘어하고 리스트, 최소화하는 그런 솔루션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프로블럼을 봅시다. 즉, 요 ax-b의 노름이 미니마이즈하게 되는 x를 찾는 문제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문제입니다. 다시 위의 데이터로부터 선형 모델을 찾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yi의 햇을 모델, 이게 얻은 값하고 오차가 최소하게 되는 문제. 자, 그 문제를 이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노멀 이퀘이션을 소개할게요. 최소 제곱 문제는 결국 b와 ax 사이의 디스턴스를 가장 짧게 만드는
그런 X햇을 찾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마리케이션을 소개하면 AX equal B에다가 앞에 A 트랜스포즈를 양변에 곱해줘요. 그래서 A 트랜스포즈 AX equal A 트랜스포즈 B를 그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정규방정식, 노마리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요 식을 이그젝트리 만족하는 X햇을 구하는 게 바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프로블럼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에서 보면 AX equal B라는 해를 구하는데 AX는 이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있는 건 이 평면 안에 있는데 B는 이 평면에 없으니까 실제로는 이걸 만족하는 B, X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 요 B의 요 컬럼 스페이스의 프로젝션을 만족하는 요 AX head equal B head 되는 그런 요 벡터를 요 X head을 찾는 게 우리가 찾는 최소 제곱해를 찾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젝션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A의 X햇은 요 B의 요 컬럼 스페이스 위로의 프로젝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의 수요를 거의 다 만족시키는데 100%는 만족시키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70%, 어떤 경우에는 90%, 어떤 경우에는 110%를 만족하는 해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A의 열 벡터들이 1차 독립, 즉 A의 컬럼 벡터들이 풀 컬럼 랭크를 가지면 컬럼 랭크가 풀 N이면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는 인버터블 매트릭스죠. 가역 행렬이죠. 랭크가 풀 랭크니까 여기 봤듯이 N찬 N이니까 N찬 이게 N 트랜스포즈 A가 N 바이 N 행렬이면서 랭크가 N이니까 인버터블하죠. 가역 행렬이죠. 자, 그러니까 가역 행렬이니까 그 컬럼 벡터들이 다 기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 제곱 문제의 최소 제곱해는 X햇의 요 인버스를 그냥 곱해줘서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에 A 트랜스포즈 B를 곱해주는 요게 바로 해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 같고 언제나 해가 존재하나 안 하나 유일한 최적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행렬 A에다가 A 트랜스포즈 곱해줄 수 있죠. 그쵸? 그 A 트랜스포즈 A 구할 수 있죠. 그 연격 행렬 구할 수 있죠. 그걸 곱해줄 수 있죠. 그러면 그냥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하는 최소 제곱해가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한번 예를 갖고 풀어봅시다. 네 점이 이렇게 있어요. 리스트 스퀘어 라인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yi equal a plus bxi가 되니까 요거를 쭉 만족하는 해를 행렬로 쓰면 은 ab를 여기다 놓으면 a 플러스 bx1이 y1이고 a 플러스 bx2가 y2고 해서 이렇게 이런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이게 행렬 a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요게 2차 4by2 행렬이죠. 이 컬럼이 두 개인데 하나가 다른 거에 상수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1차 독립이죠. 자,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 A를 쉽게 구할 수 있고 A 트랜스포즈 A가 랭크가 2인 것도 뭐 당연히 쉽게 확인하죠.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는 것도 알고 역행렬을 구할 수 있죠. 이 2차 행렬의 역행렬을 바로 구할 수 있죠. 역행렬을 구해갖고 그것을 여기다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 곱하기 A 트랜스포즈 곱하기 B 한 것이 1.5하고 1인 벡터가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 하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A, B잖아요. 즉 A가 1.5고 B가 1인. 즉 Y equal 1.5 플러스 X인 라인이 바로 아까 여러분들이 본 이 라인인 거예요. 그렇죠? 이 데이터가 지금 몇 개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수백만 개 있을 때 이게 지금 1차니까 그렇지만 1차가 아니라 한 3차나 5차 라인을 구할 수 있죠. 화학과 같은 데서 또는 금속공학과 같은 데서 실습해서 나온 데이터들이 적어도 100개, 200개 있을 거고 대개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 한 3차, 4차 방정식 정도의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추적이 어떤 식으로 증가하다가 언젠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는 언제는 뭐 익스트림하게 변하는 그런 모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행렬이 풀랭크를 갖게만 만들면 이해되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여러분들 실습을 한번 하면, 그러면, 실습을 하면, 이렇게 코드를 행렬을 주고, 행렬 B 벡터를 주니까, 여러분들이 A 트랜스포즈 A의 역행렬을 구해서 A 트랜스포즈 곱하고 B를 해주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풀 랭크를 갖는 것만 확인하면 그럼 그냥 무조건 이 알고리즘이 워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풀 랭크하는 건 이미 2차 행렬이 두 컬럼이 컬럼 두 개가 상수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눈으로 봐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바로 이 알고리즘 돌리면 답이 이렇게 2분의 3하고 AB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실습해보도록 하세요. 최소제곱을 구해서 하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림도 직접 내가 그린 거예요. 이거. 자, 그러니까 노마리케이션은 오차에 매우 민감함으로 최소제곱표를 풀 때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A의 QR분해를 이용해서 최소제곱표를 구해요. QR분해. 자, 이 QR분해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자, 그걸 QR분해를 하기 위해서 정규 직교 기저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람 슈미츠 정규 직교화법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실제로 선형대수학을 배우면 앞에서부터 이 그람 슈미츠 정규 직교화법까지 오는데 보통 두 달 걸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까지 와 있는 거야. 자, 그람 슈미츠 정규 직교화법. RN의 벡터 XI에 대해서 S의 서로 다른 임의의 두 벡터가 모두 직교하면 우리가 직교집합, 올소고날. 내적이 제로면, 인너 프로덕트가 0이면 올소고날. 직교. 그 다음, 직교 집합 S에 속한 벡터의 크기가 모두 1인 경우, 노말라이즈 시킨 경우, 벡터의 크기가 1인 경우, E1, E2, E3 같이,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 직교 집합 중에서 정규 직교 집합이라고 해요. 정규 직교. 노말라이즈. 그래서 올소 노말셋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RN의 기저 S가 직교 집합이면 그 기저를 올소고날 베이시스, 직교 기저라고 하고, 만약 기저가 정규 직교 집합이면 직교이면서 크기가 다 1인, 노름이 다 1인 그런 벡터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는 정규 직교기죠. Also normal basis, ON basis라고 해요. ON basis. 오케이? Also normal basis. 그람 슈미츠 정규 직교와 기저를 구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할게요. S가 RN 안에 있는 N개 벡터들로 이루어진 임의의 기저라고 하죠. RN 안에 N개 벡터들이 있어요. S. 그게 기저야. 그러면 무조건 그 S로부터 우리는 정규 직교 기저를 찾을 수 있어. 그걸 그람 슈미츠가 알고리즘을 아래와 같이 개발했어요. 자, 그 주어진 기저를 갖고 정규 직교와 기저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RN의 기저 S로부터 직교 집합. 직교 집합을 먼저 구해요. 직교 집합은 어떻게 구해요? 자, Y1과 그 Y가 있으면 Y를 이 프로젝션으로 Y의 이 W 위로의 프로젝션을 구하고 그 차를 Y2라고 하면 Y1 플러스 Y2는 Y가 되죠. 중요한 건 이 Y1과 Y2가 어떻게 돼요? 직교죠. 올소고날이죠. 그렇죠? 직교죠. 올소고날이죠. 그러니까 이 Y는 Y1과 Y2로 나눠줄 수 있죠. 즉 처음에 이 W 안에 있는 여기를 우리는 Y1, Y2, Y3가 있으면 이 Y1을 놓고 그 Y2를 이제 X, 그러니까 여기 X1을 놓고 X2를 여기다 놓은 다음에 이 X1으로부터 Y1을 구하고 X2로부터 이 Y2를 구하면 그러면 X1과 X, 그러니까 Y1과 Y2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X1 equal Y1이야. 이 X, 이 Y1,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XI로부터 YI를 구하는 거잖아요. X1을 Y1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 X2로부터 Y2를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Y1을 X1이라고 놓고 이 Y1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 공간을 W1이라고 합시다. 요거를 W1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Y2를 어떻게 구하냐면 X2에서 X2의 Y1 위로의 프로젝션을 빼주면 그러면 바로 요게 되는 거 아니에요? Y2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프로젝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프로젝션 설명 이미 다 했죠, 앞에서. 자, 요게 프로젝션을 구해서 X2에서 빼주면 Y2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Y1, Y2는 이미 가지고 있죠. 그럼 Y1, Y2가 만드는 2차원 평면이 있죠. 그럼 X3는 거기에 없죠, 1차 독립이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있어요. 그러면 X3를 Y1, Y2가 만드는 공간 위에 프로젝션을 구할 수가 있죠. 즉, Y3는 X3에서 이 X3의 W2 위로의 프로젝션을 구해서 빼주면 바로 W2에 없는 올소고날인 그런 벡터 X3를 구할 수 있고 그럼 그 Y3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X3로부터 프로젝션을 빼주면. 그래서
그, 요, 요 2차원 공간에서 프로젝션 빼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X축에 대한 프로젝션을 빼, X, 그 X1축에 대한 프로젝션, 즉, Y1축에 대한 프로젝션을 빼주고, Y2축에 대한 프로젝션을 빼주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XK로부터 뭘 빼주냐면, 그 XK에 WK-1, K-1 차원, 이 W 스페이스, 그, 위로의 프로젝션을 빼주면, 빼주면 그러면 YK가 되고, YK는 WK-1과 프로젝션이 올소고날이 되죠. 그러면 이 YK는 Y1과도 올소고날이고, Y2와도 올소고날이고, Y3와도 올소고날이고, YK-1과도 올소고날이죠. 그러니까 Y1부터 YK가 다 올소고날이죠.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그게 그, 우리를, 그러면 이게 당연히 직교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교 기저를 구한 거예요. 그것을 각각의 크기를 1로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 그 각각의 벡터를 자기의 그 노름으로 나눠주면 이 전체의 노름은 다 1이 되죠? 그럼 방향은 똑같고 크기만 딱 노말라이즈 된 거죠? 유닛 벡터가 된 거죠? 그걸 GI라고 놔요. 그러면 G1, G2, G3, GK는 다 크기가 1이면서 다 서로 올소고날인 벡터들이 되는 거죠? 즉, 올소노말 벡터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저죠? N차원 공간에 N개의 기저가 있는 저기 기저가 저기 1차 독립인 벡터들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올소고날이고 올소노말에 그래서 당연히 올소노말 기저가 되는 것입니다. n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차 독립인 기저 1차 독립이 아닌 건 다 버리고 나면 1차 독립인 것만 남죠. n차원 벡터에서 n개 1차 독립인 벡터가 남죠. 그럼 기저야. 그걸 가지고 프로젝션을 하나씩 하나씩 거치면서 xi로부터 yi를 만들어서 올소고날인 벡터들을 만들죠. 그럼 올소고날 기저가 된 거예요. 그거를 다 그냥 노름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노말라이즈 벡터가 된 거죠. 그러면 다 그게 올소노말 기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on 베이시스 기저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할 수 있겠어? 프로젝션만 하면 되는 거죠. 이 과정이 그냥 옆 앞에서 보면 프로젝션을 그냥 반복하는 거죠. 그치?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예를 줄게요. x1, x2, x3가 이제 기저예요. 요것을 그람스미 전기직교 화법을 통해서 전기직교 기저를 구해봅시다. 자, 그 X1, X2, X3부터 올소고날인 기저 Y1, Y2, Y3를 구합시다. 먼저 Y1은 X1하고 똑같이 놓고 Y2는 X2에서 X2의 W1으로의 프로젝션을 빼주면 되는 것이죠. 그냥 프로젝션은 Y1의 T, 요 T 구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빼주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Y2 구했죠? Y3는 X3에 W2 위로의 프로젝션을 X3에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3는 이 Y1과도 올소고날이고 Y2와도 올소고날이니까 Y1축에 대한 프로젝션을 빼주고 또 Y2축에 대한 프로젝션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X1축과도 프로젝션 올소고날이고 X2축과도 프로젝션이 되는 거예요. 두 개 축 대응해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빼주면 그러면 Y3를 구했죠. 그럼 Y1, Y2, Y3는 서로 올소고날인 기저가 된 거예요. 그걸 그냥 크기를 노름으로 나눠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yi들을 그럼 g1은 노름으로 나눠주고 g2, y2를 y2의 노름으로 나눠주고 y3를 y3의 노름으로 나눠준 걸 g3라고 하면 세 개 벡터가 나오죠. 그럼 이것은 서로 올소고날이에요. 그리고 다 크기가 노름이 1이에요. 크기가 다 1인 단위 벡터들이에요. 따라서 이것이 올소노말 베이시스 on basis for r3가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이게 3차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한테 10개 벡터, 10차원 벡터를 주고 1차 독립인 벡터를 골라라 그러고 그것들을 전기직교화 시켜라 하면 할 수 있겠죠? 단지 손으로 이렇게 구하려면 10차만 돼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자, 그래서 코드를 짰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풀었으면은 이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게 코드를 이용해서 구한 요 답하고 거의 완전히 일치하죠. 요 3개. 요 첫 번째 벡터, 두 번째 벡터, 세 번째 벡터. 요게 요거. 요거랑 똑같죠. 자, 어떻게 코드를 짰냐면 벡터 3개를 주고 그걸로 행렬을 만들어서 그 행렬에다가 그람시 밑주 직교화 과정을 해서 그 벡터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행렬로 표현을 시킨 거예요. 그 행렬로 표현을 시켰더니 요게 첫 번째 벡터, 요게 두 번째 벡터, 요게 세 번째 벡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컬럼 벡터들이 바로 요 컬럼 벡터가 되는 거고 요게 바로 요 벡터들이 되는 거죠. 요게 기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어를 쓰면은 돼요. 여러분들이 이 벡터를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이 아니라 4차원, 5차원, 6차원, 10차원이어도 결국은 똑같이 프로젝션을 계속
Y1축에 대해서 빼주고 Y2축에 대해서 빼주고 Y3축에 빼주고 하면서 새로운 올소고날인 축을 계속 반복해서 생성해낼 수 있죠. 쉽지 않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손으로 하면 되게 귀찮은 문제예요. 내가 여러분들 나이였을 때 내가 이 과목을 들었었는데, 이 과목을 듣고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데, 나는 이걸 친구들한테 다 가르쳐줬어.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계산 틀려서 나만 점수 감점 받았었어요. 그래서 나는 계산을 안 틀리는 방법을 비로소 찾아서 여러분한테 가르쳐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틀리지 않고 언제나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 이 QR분해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QR분해는 뭐냐면 M by K 행렬 A가 K계의 1차 독립일 열을 가지면 여기에 그람시비 정규직격권을 적용해서 정규직교 벡터들을 열로 하는 행렬 Q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M by K 행렬에서 이제 K계의 1차 독립인 이제 열이 A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 열들에다 그람시 정규 직교합법을 적용하면 그러면 그 컬럼 벡터들이 올소 노말 벡터가 될 거 아니에요? 올소 노말 벡터가. 자, 그럼 올소 노말 벡터들을 컬럼으로 하는 행렬 Q를 만들어요. 그러면 A equal QR로 풀었을 수 있는데 이 AR은 상삼각행렬로 바뀌는 상삼각행렬이 존재해요. 이때 그러면 이런 분해 존재. 이것을 우리가 QR 분해라고 해요. QR 분해는 그래서 이 QR 분해는 최소 제곱 문제와 또 고유값, 또 고유 벡터를 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자, QR 분해에 대해 설명할까요? 이 QR 분해가 얼만큼 중요한 건지 알아요? 이 사회가 바뀐 게 언제 바뀐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또 저기 연합군이 그 일본을 포함한 그런 다른 커뮤니스트 컨트리들을 승전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때 이기게 된 게 뭐예요? 그때 그 선형계획법으로 그리고 암호를 깨는 거, 뭐 이런 그 컴퓨터를 이용한 그런 것으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원자폭탄 때문에도 이겼지만 실제로는 이 컴퓨터의 탄생이 기여를 한 거예요. 선형계획법 같은 게. 근데 이 컴퓨터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실제로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 그럴 때, 그때 폰 노이만이 미국에서 컴퓨터 처음 만든 폰 노이만이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은 게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그 선형계획법이 결국 연립방정식 푸는 그 해를 구하는 거예요. 아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구하려고 그러면 역행렬 구해야 되잖아. 이 역행렬 구하려고 그러는데 행렬 사이즈가 500x500쯤 되고 그러면 이제 컴퓨터도 그 당시에 성능이 떨어졌을 테니까 벅벅거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을, 또 이 최소 제곱해를 구하는 방법을 이 QR 분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그람시비 정규직교합법. 아까 봤듯이 코드 몇 개로 그냥 저기 정규직교 기저가 구해지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게 500차 행렬이어도 별로 문제 없이 그냥 구해질 거라는 걸 추측할 수 있죠. 컴퓨터가 적어도 이 우리 강의실 사이즈만큼 큰 거였으니까 그때는. 자, 그러니까 이 QR 분해를 이용해서 실제로 그 손으로 구했을 때는 불가능했던 문제들에 대한 해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전쟁터에 전략을 베스트 옵티멀 솔루션을 전략을 주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전쟁을 이기게 했고 그 힘으로 그게 산업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컴퓨터 기반 사회로 발전되어 온 거예요. 그 컴퓨터에 생명을 불어넣어준 첫 번째 주요 알고리즘이 바로 이 QR 디컴포지션이에요. 역행렬을 구하는, 고유값을 구하는, 고유벡터를 구하는, 최소제곱표를 구하는. 이해해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배우는 거예요. 자, 봅시다. 행렬 A가 랭크가 K인 M by K 행렬이면 언제나 A equal QR로 분해 가능하다. 이때 Q는 A의 열공간의 컬럼들의 정규 직격이죠. 올소노말 베이스로 만들어진 M by K 행렬이고 R은 인버터블인 크기가 K by K인 상삼각 행렬이다. 즉 이거는 올소노말 컬럼들로 이루어진 벡터고 이거는 상삼각 행렬. 즉 올소노말 컬럼들로 이루어진 벡터 곱하기 상삼각 행렬로 만들어진 행렬로 분해할 수 있다. 이렇게만 분해가 되면
AX equal B를 푸는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로 바뀌어져요. 이거는 그냥 역행렬 구하지 않고 그냥 그 저기 backward substitution으로 그냥 구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뀌어져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나누는 방법을 가르쳐줄게요. 이게 바로 정규직교합법을 배우는 이유예요. 정규직교합법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봅시다. A가 M by K 행렬이고 랭크가 K이고 A의 컬럼들이 WI라고 합시다. 그럼 그람슈미츠 정규직교화 과정에 의해서 A의 열공간 컬럼 스페이스 오브의 정규직교 기저 Q1, Q2, Qn 얻을 수 있죠. 요 WI, 올소 요게 기저로부터 올소노말 기저를 구할 수 있죠. ON 기저를 구할 수 있죠. 정규직교화 과정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크기가 정규직교화니까 노름이다 1이죠. 정규직교 기저니까 크기가 다 1이죠. 자, 봅시다. 이제 A와 Q, Q란 행렬은 이제 이 올소노말 베이시스들이 이제 올소노말 벡터들이 컬럼으로 하는 M by K 행렬이에요. 자, 봅시다. 그럼 이 QI들이 컬럼 오브 A의 정규 직교 기조이므로 정규 직교 컬럼 스페이스의 정규 직교 기조이므로 W1을 아까 같이 요 기저니까 기저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죠. Q 요 W 안에 요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있는 의미의 벡터들은 요 QI들의 1차 결합을 표시할 수 있죠. 그리고 유일하게 표시할 수 있죠. 기저니까. 기저는 그 벡터 스페이스 안에 있는 이 벡터를 유일하게 1차 결합을 표시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표시하는 이렇게 표시하면 언제나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유일하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이게 이 QI들을 가지고 있으면 W1과 Q1과의 inner product에다 Q1 플러스 W1과 Q2의 inner product에다 Q2 플러스 W1의 QK의 inner product QK를 쓰면 언제나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W2도 마찬가지로 W2하고 QI들하고의 product에다 QI들을 쭉 곱해진 것들을 더해주면 돼요. QK도 마찬가지로. 자, 그럼 WI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언제나. 요 개수들은 그냥 이렇게 구하면 QI도 알고 WI도 아니까 그냥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쓸 수 있는 거야. W는 원래 행렬이니까 원래 행렬의 컬럼 벡터 WI도 갖고 있죠? WI도 갖고 있지. QI들 구했죠? 그러면 WI하고 QI들만 갖고 다 이게 완성된 거죠? 자, 이게 완성됐는데 요걸 한번 다시 표현해 봅시다. 요거를.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만약 W 그러니까 이게 WI들은 어디 있어요? W1은 빅 캐피털 W1에 있고 W2는 빅 캐피털 2에 있고 W2에 있고 W3는 빅 캐피털 W3. W3 스페이스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것들은 그 이게 그 WK 아래에 있는 그런 WI들은 W 예제 4 아래에 있는 W 1 2 3는 다 올소고날한 거 아니야. 그렇죠? W 3 리들 W1 리들 W2는 캐피털 W3하고 에 없잖아. 아니 그 안에 있지 정말. 캐피털 W3. 그 나머지가 그 바깥에 있는 것이지. W3가 이게 이 공간이 W3라고 한다면 리들 W1 리들 W2 리들 W3는 여기 있죠. 근데 W4는 여기 있지. 그러니까 이게 W4, 5, 6, 7은 이 캐피털 W3하고 올소고날이지. 그러니까 이게 내적이 다 0이 되는 것이죠. 저 Q1과 이게 Q1, Q2, Q3가 있는데 이게 차원이 높은 데 있는 거면은 그러면 그거는 올소고날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inner product가 0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기 없는 것하고 내적을 구하면 0이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 많은 것들은 다 0이에요. 예, 그래서 이쪽이 다 0이 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0인 거 다 빼고 나면 이렇게 돼. 처음에는 한 항, 두 항, 세 항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풀었으면 이걸 행렬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행렬로 표현하면 W1 Q1, W2 Q1 요 개수들을 이렇게 뒤집어서 쓰면 그러면 요런 식으로 행렬을 쓸 수가 있죠. 요걸 여기, 요거를 여기. 그러니까 아니 이 그러니까 W1, W2. 요 첫 번째 컬럼을 여기, 두 번째 컬럼을 여기, 세 번, 이런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게 모양이 뭐예요? 이게 upper triangular matrix죠. 상삼각행렬이죠. 재밌는 것은 뭐냐면, W1, W2, WK, 요, 원래 행렬 A는 Q1, Q2, 이렇게 쓴 거에다가 요 R 행렬을 곱하면,
요것과 일치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요게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인더 프로 이거 행렬 프로덕트 이거 세종대왕 킹 세종의 기억 룰을 이용하면은 이거하고 이거 하면 첫 번째 요거 나오죠. 첫 번째 시. 이거하고 두 번째 컬럼 하면 두 번째씩 나오지. 이거하고 세 번째 컬럼 하면 세 번째씩 나오죠. 이 컬럼 벡터들의 컬렉션하고 이 마지막 거 한 게 마지막으로 나오죠. 딱 이 식이 바로 이 식이죠. 그치. 그러니까 그냥 볼 것도 없이 이 W가 이렇게 주어지면 QI 구해서 그래서 요것들 구해서 행렬만 이렇게 놔주면 그러면 QR로 나눠지는 거 아니야, 그냥? QR 분해가 너무 간단하지 않아? 그람심치 전기집계화법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걸 그 QI들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QI하고 WID라고 인너 프로덕트를 가지고 상삼각 행렬에 위만 채워주면 무조건 QR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럼 행렬이 Q하고 R로 나눠지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거는 Q는 이게 올소노말, 컬럼이 올소노말 벡터들이잖아요. 거기다가 이 Q 행렬에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 올소노말이니까 다 곱해주면 아이덴티티 행렬로 없어지지. 아이덴티티 행렬이 되잖아. Q 트랜스포즈 Q는 아이덴티티 행렬이 되잖아요. 없어지지. 그럼 남는 게 어떻게 돼? 요 행렬만 남죠? 삼각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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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X equal C. 연립방정식을 풀 때. T, Y equal C라는 연립방정식을 풀 때 어떻게 풀어요? T, 삼각행렬. 뭐, R, Y equal C라는 연립방정식을 풀 때. 마지막 거? 그냥 답이 그거지. 그거 대입하면 다음 거 나오지. 그 다음 거 대입하면 나오지. 그러면 그 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구해져? 역행렬과 전 상관없이 그냥 대입하는 걸로 답이 나오죠. 컴퓨터에서 그 대입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대입이라도 하지 손으로. 컴퓨터는 어떻게 해? 그냥 데이터는 이미 자기 자리에 다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냥 불러와서 프린트만 하면 답이 나오는 거지. 즉 연산이 하나도 소용되지 않죠. 즉 R을 찍어라. 그러면 그냥 불러오면서 곱해서 찍으면 그냥 R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람시미츠에 집어넣으면 그냥 Q1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때? 방정식을 푸는데. 역행렬을 풀려면 저기 N 팩토리얼계의 그 연산이 필요하잖아. 근데 이거는 연산이 필요 없죠. 그냥 곱해서 찍기만, 그냥 프린트아웃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제부터 진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지. 사람이 1000년 걸려도 못할 일을 컴퓨터는 10분 안에 다 해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걸 생각해서 컴퓨터에 코딩해서 한 사람이 폰 노이만이. A equal QR이다. 위에서 만들어진 K차 정사각 삼각행렬 R은 주대각 성분이 모두 0이 아니므로 가역행렬이야. 그렇죠? R은 가역행렬이야. 주대각 성분이 다 0이 아니니까. 그리고 Q 트랜스포즈 Q는 아이덴티티 행렬이에요. 왜냐하면 Q는 컬럼 직교행렬이니까. 컬럼 벡터들이 다 올소고날, 올소노말이니까. 그 다음 QR 분해. 그래서 A는 우리는 A equal QR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QR 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W1, W2, W3는 이렇게 구해졌죠? 자, 요것이 그 정규 직교화 과정을 통하면 직교 행렬을 쉽게 구할 수 있죠? 이거 노말라이즈 시키면 바로 딱 돼요. 실제로 이거, 그러면 Q가 구해졌죠? 요 Q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기 R1, R2, R3를 다 구하면은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R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R을 그냥 구하면 돼. W, A도 있고 Q도 있잖아요. 그러면 A equal QR인데 Q 트랜스포즈가 Q 인버스잖아. Q 트랜스포즈 Q가 아이덴티티니까. 그러니까 QR에서 Q 트랜스포즈 양변에 곱해주면 R은 Q 트랜스포즈 A죠. 그럼 Q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R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equal QR은 바로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즉 다른 것도 할 필요가 없었지. Q만 구했지. A는 주어졌고 Q 구했지. 그러니까 R도 그냥 따라 나오지. 그래서 A equal QR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연산도 그냥 그람시미츠 전기집계화법 하나 가지고 QR 분해를 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행렬이 3차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100차 행렬, 200차 행렬, 500차 행렬에서도 다 같은 식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죠. 그렇죠? 믿을 수 있죠. 그거예요. 얼만큼 파워풀한지. 실제로 이 코드를 만들어서 이 그람시미츠 코드가 있었는데 파이썬 코드를 고쳐가지고 그래서 우리한테 맞게끔 고쳐서
이 코드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행렬을 주고 QR 분해해서 프린트아웃 찍히라 그랬더니 행렬 A에 대해서 Q 뽑아주고 R 뽑아주잖아요. 아까 앞에서 본 거랑 똑같은 행렬. 그래서 QR을 실제로 곱해보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행렬 A하고 똑같아지죠? 그쵸? 이해돼요? 워킹하죠? 여러분들 지금 알고리즘 가지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됐죠? 그러면 어떤 의미의 행렬도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의 숙제는 그 다른 책들에서 다른 교재들 여러 개 있겠고 인터넷에 많이 떠 있죠? 거기서 행렬 적당한 사이즈를 찾아서 알고리즘 이용해서 QR 분해 식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오케이? 일자 독립, 컬럼 벡터가 일자 독립인 거 확인하고. 자, 그 다음. 그럼 최소 제곱 문제를 이 QR 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거, 요걸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해 줄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 AX equal Q의 least square solution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노멀 이퀘이션을 만들어요. 자, 노멀 이퀘이션을 만들고, 그거에, 그러면 요게 가역 행렬이니까, 그걸 집어넣어주면 요게 least square solution이라고 그랬었죠. 자. 여기서 키는 그러면 다른 건 다 쉬워. A 트랜스포즈 A의 역행렬을 구하기만 하면 다 쉬워. 근데 A 트랜스포즈의 역행렬을 바로 구하지 않고 QR 분해를 이용해서 이제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자, 자, 이것만 하면 최소 제곱해. 옵티말 솔루션은 언제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A가 풀 컬럼 랭크를 만약 가진다면은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A 이퀄 QR로 분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A 트랜스포즈의 X 이퀄 A 트랜스포즈 B 노멀 이퀘이션을 구하고, 그러면 A가 QR이니까 A 트랜스포즈는 R 트랜스포즈 Q 트랜스포즈고, 그 다음에 QR이고 X고, A 트랜스포즈는 R 트랜스포즈 Q 트랜스포즈예요. 근데 중요한 건 Q 트랜스포즈 Q가 직교 행렬이니까 Q 트랜스포즈 Q는 아이덴티티 행렬이 되죠. 그러니까 없어지지. 그러니까 R 트랜스포즈 R X 이퀄 R 트랜스포즈 Q 트랜스포즈 B가 되죠. 근데 R이 이게 대각선 행렬이 다 대각선 성분이 다 0이 아닌 상삼각행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역행렬이지. 가역행렬이니까 이 두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소리죠. R이 가역행렬이니까 R 트랜스포즈도 가역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없애버릴 수 있지 그냥. 나눠줄 수 있잖아요. 인버스 곱해줘서. 그러면 RX equal Q 트랜스포즈 X가 된다는 소리잖아. 이거의 해를 구하기만 하면 원래 이거의 해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거의 해가 노멀 이퀘이션의 해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생각해봐요. Rx. 이 R이 삼각행렬이잖아. 그리고 이건 그냥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백워드 서브스티튜션을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컴퓨터를 이건 쓸 필요가 없이 백워드 서브스티튜션으로 그냥 Xn은 뭐고 Xn-1을 집어넣는 뭐고 그 두 개 집어넣으면 Xn-2가 나오고 해서 X1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냥 다른 연산이 없이 그냥 서브스티튜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X가 구해지죠.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금방 답을 딱, 여러분들은 몇 시간에도 못 푸는 거를 바로 순식간에 여러분 눈앞에 보여주는 게 이해가 되죠?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최소 제곱해를. 옵티말 솔루션을. 자, QR분해는 선형 연립방정식의 최소 제곱해 또는 그냥 일반 해를 구하는 때 역행렬을 구하지 않고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다양한 계산이 필요한 컴퓨터 알고리즘 연구에 가장 중요한 도구로 여겨집니다. 시간이 나면 여기 Numerical Linear Algebra 내가 강의했던 거, 또 QR 분해 내가 그 렉처노트 만들어준 거, 또 Generalized Inverse, 여기 Generalized Inverse 앞으로 배울 거랑 관계가 있습니다. 이 내용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실제 얘가 예를 주고 이거의 최소제곱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행렬 A를 연립방정식의 행렬을 구할 수 있죠. 그 행렬 A를 QR로 쉽게 분해할 수 있죠. 아까 코드를 이용해서. 그러면 최소제곱에는 R Inverse Q Transpose B잖아요. 그러니까 R 구했으니까 Q 구했으니까 R 인버스 Q 트랜스포즈 B 해주면 바로 답이 나오게 되죠. QR 분해만 하면 그냥 답을 구할 수 있잖아요. 최소 제곱해를. 역행렬을 안 구하고. 역행렬은 이 R의 역행렬을 구하는 건 별 문제 아니에요. 삼각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건 이거는 N 그냥 저기 2D N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N 팩토리얼보다 훨씬 2분의 N-1 팩토리얼 정도의 계산인데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는 그 계산이 별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역행렬 여기 삼각행렬은 사실은 이 저기 그 구하는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걸 풀기 위해서 코드를 여기에 제공해 줬어요. 그 코드를 줘서 실제 구해 보니까 여기 0 2-2b 바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폰 노이만은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이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결국은 스튜어드 프로그램 컴퓨터 개발을 이끌게 됩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20세기에 스튜어드 프로그램 컴퓨터 개발을 이끈 사람은 튜링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러고 폰 노이만 이걸 완성시켰다고 이해를 합니다. LU분해가 소개되고 그 다음 QR분해의 장점이 소개되면서 그때부터 컴퓨터가 얼만큼 중요한지 모두가 이해하게 되고 모든 나라가 이 컴퓨터 개발에 투입이 됐고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LU분해, LU분해 우리가 간단히 앞에 소개했지만 LU분해가 엘리바게이션 풀 때도 쉬운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알았는데 QR이 컴퓨터와 연결되면서 훨씬 더 중요한 이건 올 여름에 어린 학생들 여름방학 동안에 체험활동 한 그런 사진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자 선형변환 하기 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오늘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과 QR분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